2011년 이외 산업기사 기출 문제입니다. 자, 2차원 배열에서 약간 까다로운 달팽이 알고리즘이 출제가 됐어요. 자, 오행오열 배열 공간에 자, 이러한 달팽이 모양으로 숫자를 채우는 알고리즘입니다. 자, 2차원 배열의 달팽이 알고리즘은 좀 까다롭지만 몇 가지 규칙만 정확하게 이해하고 계시면 충분히 문제 풀어내실 수 있습니다. 자, 순서도를 보기 전에 달팽이 알고리즘의 전체적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행고정 열변화와 열고정 행변화가 반복된다는 거예요. 자, 가로로 데이터가 입력되고 세로로, 다시 가로로, 또 다시 세로로 입력이 됩니다. 자, 근데 증가값이 이렇게 일씩 증가해 가다가, 그죠? 1열, 2열, 3열, 4열, 5열. 자, 그런데 여기서는 5열, 4열, 3열, 2열, 1열. 증가값이 일씩 감소되죠. 자, 따라서, 전체적으로 정리를 해보면, 맨 처음에 1부터 1열부터, 자, 1열부터 5열까지 데이터가 들어갔어요. 자, 1열부터 5열까지 행고정 열변화가 되죠. 그죠? 자, 다시 말하면, 열이 1열부터 5열까지 데이터가 들어갔죠? 이때 행값은 1이 됩니다. 자, 일행으로 고정을 시킨 상태에서 열이 1부터 5까지 일씩 증가했어요. 그런데, 자, 2회전에서는 어떻게 됩니까? 5열로 고정되죠? 자, 열이 5열로 고정된 상태에서 행이 어떻게 됩니까? 일행. 자, 여기까지 왔으니까 2행, 3행, 4행, 5행이 되겠죠. 그죠? 자, 2행부터 어디까지? 5행까지. 자, 그래서 일씩 증가합니다. 3회전 때 어떻게 돼요? 3회전 때 다시 행이 고정됩니다. 5행으로 고정이 되죠? 그러면서 열이 돌아가요. 그런데 열이 어떻게 돌아갔냐면, 4열, 3열, 2열, 1열. 그쵸? 4열부터 1열까지. 자, 그러면 일씩 감소되는 거죠. 그리고 또 다시 열이 고정됩니다. 자, 열이 1열로 고정되면서 행이 돌아갑니다. 행이 어떻게 돌아가나 봤더니, 행이 4행, 3행, 2행까지 돌아가네요. 그죠? 4행, 3행, 2행까지 돌아갑니다. 자, 따라서 일시 감소하죠. 그리고 나서 회전수를 가만히 보니까 1부터 5까지니까 5회전 돌아가죠. 자, 근데 2부터 5까지니까 4회전 돌아가요. 그 다음 4부터 1까지니까 4, 3, 2, 1이니까 총 4회전 돌아가는 거고요. 자, 그 다음 4부터 2까지입니다. 4, 3, 2가 되니까 3회전 돌아가요. 자, 그 다음에 당연히 또 다시 보면 자, 1회전, 2회전, 3회전, 4회전까지 봤죠? 자, 5회전이 되면 또 다시 행이 고정됩니다. 행이 2행으로 고정되면서 이때 열이 어떻게 돌아가나 봤더니 자, 열이 2열, 3열, 4열. 2열부터 4열까지 일씩 증가하죠? 자, 따라서 보니까 몇 회전? 2, 3, 4가 되니까 3회전 돌아가더란 이야기예요. 자, 따라서 회전수를 가만히 보면 맨 처음에 5회전이 일어났지만 4회전 두번 일어나고 3회전 두번 일어나고 그 다음에 당연히 2회전 두 번이 일어나겠죠? 그리고 마지막 1회전 두 번이 일어날 거예요. 자, 이런 식으로 회전수가 바뀐다라고 하는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 행고정 열변화와 열고정 행변화인데 자, 증가값이 1이 됐다가 증가값이 마이너스 1로 바뀌고 또다시 증가값이 1이 되고 마이너스 1로 바뀌고 이런 식으로 반복이 될 겁니다. 자, 따라서 증가값을 처리하는 부분이 있어야 되겠고요. 자, 이러한 것들을 머릿속으로 넣어놓은 상태에서 순서도를 분석해 보는 거예요. 자, P 변수를 1부터 ROT까지 일씩 증가했다. 그럼 맨 처음에 여기를 올거 아닙니까? 그러면 맨 처음에 이게 1회전 되는 부분 아니에요. 그러면 1회전 될때 어떻게 됩니까? 1회전 될때 어떻게 되나 봤더니 행을 일행으로 고정해야 되죠. 그 상태에서 열이 어떻게 돌아갑니까? 열이 1열부터 5열까지 일씩 증가하면 되죠. 자, 이렇게 써놓고 시작하는 거예요. 따라서 ROT라고 하는 변수에 5를 줬네요. 따라서 1부터 5까지가 되는 거죠. P라고 하는 변수가 1부터 5까지 갑니다. 자, 그러면서 n을 0을 초입값 줬는데 n을 n 플러스 1을 했어요. 그러면 계속 반복될 때마다 n이 일씩 증가되니까 아, n이란 변수는 이 배열 공간에 입력되는 값을 말하는구나. 그죠? 그래서 계속 1부터 25까지 증가하는 변수가 n이에요. 그러면 c는 c 플러스 1번 나왔는데 자, c는 0을 초입값 줬어요. 근데 1번 여기에는 아, c는 열을 나타내는 변수겠구나 하는 걸 우리가 짐작을 할 수가 있죠. 그러면 1회전에서 열이 어떻게 변하나 봤더니 1열부터 5열까지 일씩 증가했죠. 자, 따라서 C값을 0을 줬어요. 그러면 맨 처음에 C값은 0이 될 텐데 1회전에 C는 C 플러스 그렇죠. 1을 해야 되죠. 그러면 0에서 1이 될 거고 그 다음 2가 될 거고 3이 될 거고 4가 될 거고 5가 되겠죠. 다시 말하면 C값이 1부터 5까지 가죠. 그럼 여기서 C값이 1이 돼야 돼요. 그러면 여기서 1번 정답이 1인가? 일단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그러면, 자, 그러면 어디에다가 n 값을 배열 공간에 넣어야 되겠죠. 배열의 이름이 HEY니까, HEY 배열에, 자, 열이 C니까, 콤마 C가 되겠죠.
그리고 가만히 해서 봤더니 R을 1을 줬네. 자, 따라서 R을 1로 고정되겠구나. C값만 계속 변하니까 R값은 1이라네요. 그죠? 자, R값은 1이 된 상태에서 C값만 1부터 5까지 가죠. 자, 따라서 R행 C열이 된다는 걸 눈치챘어요. 그런데 문제는 나중에 다시 돌아왔을 때도 또다시 이게 지금 행고정 열변화를 처리하는 거죠. 행고정입니다. 그리고 열변화 부분을 처리하는 부분이에요. 근데 항상 행고정 열변화는 증가값이 1이냐? 아니거든요. 이렇게 증가값이 1이 되는 경우도 있지만 자 이런 경우도 행고정 열변화인데 어떻게 됩니까? 증가값이 이때는 마이너스 1이 되죠. 4열, 3열, 2열, 1열 따라서 이걸 상수 처리할 수 없다는 걸 우리는 알 수 있죠? 자 그리고 나서 봤더니 스위치 변수가 눈에 들어옵니다. 스위치 변수 값을 1을 줬네. 자 그러면 여기가 상수 1이 아니라 스위치 값을 쓰면 어떨까? 됐죠? 스위치 값이 되니까 여기서 증가값 1, 여기서도 또다시 증가값 1, 그리고 나서 여기서 마이너스 1이 되고 돌아와서 증가값 마이너스 1, 증가값 마이너스 1. 아하. 자 달팽이 알고리즘 정확히 이해하신다면 무슨 이야기인지 이해되실 겁니다. 자 따라서 1번 정답은 자 증가값을 스위치 변수로 처리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러면 HEY 배열에 R행 C열에 N을 입력해야 되겠죠? 자 그러면 1회전 돌려보는 걸 한번 디버깅 해보면 자 P가 1부터 ROT까지 간다고 했으니까 P는 1부터 5까지 갈 겁니다. 자 1, P가 맨 처음에 1이 되겠죠? 그때 N은 N 플러스 1이 돼요. 그러면 N값은 0에서 1이 될 겁니다. 자 C는 C 플러스 SW 하면 자 C값은 0이었는데 스위치 변수 값이 지금 1이니까 자 스위치 변수 값이 더해져서 0에서 C는 1로 바뀌죠. 이때 당연히 R값은 1이고 고정이 되어 있죠. R이 1이고 변화가 없어요. 그러면 1행 1열이죠. R행 C열. 1행 1열에 N값을 넣으면 N값 1이 1행 1열에 들어가죠. 자 그리고 2회전 들어갑니다. 자 P는 1부터 5까지니까 P값이 1에서 2가 돼요. 그러면 N은 1 증가되니까 N값 2가 되겠고요. 자 C에 스위치 값 1 증가시키니까 자 스위치는 1이니까 1 증가돼서 2가 됩니다. R값은 1로 변화 없죠. 자 따라서 R행 C열. 1행 2열에 N값 넣으니까 1행 2열에 2 들어가죠. 자 이렇게 돼서 3이 되고 N값도 3이 될 거고 자 C값도 당연히 3이 되겠죠. 1행 3열에 3 들어갈 거고요. 자 P가 4가 되고 당연히 N값도 4가 됩니다. 그리고 C값도 4가 되겠죠. 자 따라서 1행 4열에 4 들어가고요. 마지막으로 P가 5가 되면서 자 N도 5가 되죠. 그러면 C값도 5가 됩니다. 자 따라서 1행 5열에 5가 들어가면서 1회전 끝나죠. 자 1회전 끝나면 이제 나옵니다. 반복문 나왔을 때 이게 뭐냐. 자 여기서 보세요. 1, 2, 3, 4, 5로 5회전 돌아가죠. 5회전. 그런데 그 다음은 자 요렇게 데이터 들어가고 둘, 셋, 넷 따라서 총 4회전 돌아가야 된다는 거 됐죠? 아 그걸 처리해줘야 되죠. 그렇지 않으면 여기서 ROT로 했을 때 여기서 어떻게 돼버려요? 또다시 5회전 돌아가면 안 되죠. 여기서 5회전 돌아가지만 그 다음은 4회전 돌아가야 됩니다. 데이터는 6부터 9까지 4회전 돌아가야 되기 때문에 ROT 변수의 값에 변화가 있어야 되겠죠. 만약에 변화 없이 이쪽으로 넘어와 버리면 그럼 어떻게 돼버립니까? 5회전 돼버리니까 자 그러면 3번 정답이 딱 나오네요. 그렇죠. ROT 변수는 1 감소시켜줘야 되겠죠. 그래야 ROT 변수는 이제 4가 돼서 여기서 1부터 4가 되면 4회전 돌아가야 되는 겁니다. 이해되었을까요? 자 따라서 3번 정답은 ROT는 ROT-1이 되겠네요. 됐나요? 아하. 자 이렇게 해서 ROT 값은 다시 4회전 돌아가고요. 4, 5회전, 4회전, 4회전, 3회전, 3회전, 2회전, 2회전, 그죠? 그 다음에 1회전, 1회전 이렇게 돌아가는 거죠. 자 따라서 R은 ROT가 1회전 될 때까지 돌려줘야 되니까 4번 정답은 ROT가 0보다 크냐라고 해서 0보다 클 경우 돌려주고 0이 될 때 나가는 거죠. 자 그러면 4번은 ROT가 오겠죠. 자 그러면 ROT 변수의 역할을 이제 찾았어요. ROT 변수의 역할은 회전수를 나타내는 겁니다. 자 회전수를 가만히 보니까 달팽이 배열은 맨 처음에 이렇게 돌아가서 5회전 돌아가고요. 자 다시 이렇게 돌아가면서 데이터가 6부터 9까지 4회전 돌아갑니다. 그리고 10, 11, 12, 13이니까 역시 4회전 돌아가고요. 그리고 나서 14, 15, 16, 3회전 돌아가죠. 자 그 다음에 이렇게 해서 17, 18, 19, 3회전 돌아가고요. 자 그 다음에 20, 21, 2회전 돌아가고요. 22, 23, 2회전 돌아갑니다. 자 그 다음에 24, 1회전 돌아가고요. 25, 1회전 돌아가죠. 바로 이걸 처리하는 변수가 ROT 변수예요. 따라서 ROT 변수는 초이값 5를 준 다음에 5회전 돌려주고 나서 여기에서 1 감소시켜서 4를 만들죠. 그럼 여기서 4회전 돌아가죠. 그리고 다시 돌아와서 4회전 또 돌아가고요. 그리고 3이 돼서 3회전 돌아갑니다. 돌아와서 3회전. 이런 식으로 돌아가는 거죠. 따라서 ROT 변수가 0보다 클 때까지
다시 말하면 1이 될 때까지 돌려주는 거고, 최종적으로 ROT 변수가 여기서 감소가 돼서 0이 되면 나오는 겁니다. 자, ROT 변수 값 변화 찾아내셨습니까? 오케이, 됐어요. 자, 그럼 이쪽으로 와서 1부터 ROT까지니까 1부터 4까지 이식 증가하면서 N은 N 플러스 1이 되겠죠. 그러면 여기서는 10값이 변했죠? 자, 그러면 행고정 10 변화가 된 거고요. 이제 여기서는 뭐가 돼야 돼요? 여기가 행고정 10 변화, 여기는 10고정 행 변화죠. 자, 10 고정시킨 상태 생이 변화해야 되는데, 자, 여기서 5열로 고정된 상태에서, 5열로 고정이 된 상태에서 행값이 바뀌어야 되겠죠. 자, 그러면 여기서 끝났을 때 값이 어떻게 될 거냐면, 끝났을 때 값이 C값이 어떻게 됐겠어요? C값이 1부터 스위치값 1씩 계속 증가해서 최종 C값이 5가 됐겠죠. 그리고 R값은 1 초기값을 받아서 아무 변화가 없겠죠. 그런 상태로 여기로 넘어오죠. 그러면 여기서는 R값, C값을 그대로 둬버리고, 그러면 C변수는 5를 가지고 있죠. 그 상태에서, 그렇죠, R값을 변화를 줘야 되죠. 왜냐하면 여기는 행고정 열변하고 여기는 열고정 행변하니까, 그죠? 자, 행을 고정한다는 이야기는 R을 고정하는 거예요. 열을 고정한다는 이야기는 C를 고정시키면 됩니다. C가 5가 최종 여기서 5가 된 상태로 넘어왔으니까 C값을 그대로 5로 둔 상태에서, 5열로 고정한 상태에서 행만 바뀌면 됩니다. 자, 따라서 R변수의 변화가 일어나면 되죠. R변수는 R변수에다가 스위치값을 플러스 시키면, 아하, 그러면 R은 어떻게 될까요? R은 1부터 계속 4회전 돌아가니까 1에서 2가 되고 3이 되고 4가 되고 5가 되겠죠. 그래서 2부터 2행부터 5행까지 데이터가 쭉 이렇게 입력이 되는 겁니다. 됐나요? 자, 따라서 4번 문제 정답은, 5번 문제죠. 자, 5번 문제 정답은 R은 R값에 스위치값을 더합니다. 그럼 스위치값은 아직 1이니까 여기서도 증가값 1, 여기서도 증가값 1이죠. 그러면 증가값 1, 증가값 1이죠. 자, 그러면 똑같이 2번은 여기 2번과 똑같으니까 HEY 배열에 R행 C열에 N값을 넣죠. 그러면 스위치 변수는 이제 마이너스 1 되면서 돌아왔을 때는, 자, 이제 마이너스 1이니까 스위치 변수가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자, 여기서 행고정 열 변화 들어갈 때 열 변화가 열 감소가 되는 겁니다. 4열, 3열, 2열, 1열로 감소가 일어나죠. 자, 전체적으로 순서도를 분석하실 수 있어야 합니다. 자, 스위치 변수 값을 변화를 보면 여기서 1이죠. 그 다음에 여기서도 그대로 1이에요. 자, 따라서 증가값이 1입니다. 맨 처음에. 그리고 증가값이 1이죠. 행이 증가하잖아요. 그러나 그 다음에는 증가값이 어떻게 돼야 돼요? 4열, 3열, 2열, 1열이니까 증가값이 마이너스 1로 바뀌어야 되고, 그 다음 이렇게 올라가게 되면 행이 4행, 3행, 2행이니까 역시 마이너스 1이 돼야 돼요. 자, 이렇게 되기 위해서 스위치 변수의 초기값을 1로 주고 스위치를 더한 다음에 이쪽에서도 스위치를 더해주고, 그리고 나서 스위치는 스위치 곱하기 마이너스 1을 해서, 자, 1과 마이너스 1이 교대로 바뀌는 거죠. 그 다음에 이 경우에는 행을 고정시키는 겁니다. 행을 고정시키고 따라서 열 변화가 일어나는 거죠. 열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자, 기억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쪽에서는 열을 고정한 상태에서, 열을 고정한 상태에서 행 변화가 일어난다라고 하는 거죠. 자, 따라서 여기에서는 C변수의 변화가 일어나고요. 여기에서는 R변수의 변화가 일어나요. 자, 따라서 C변수 값만 변화를 주기 때문에 이때 R변수는 고정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C변수가 5가 된 상태에서 2로 넘어오면 C변수를 고정한 상태에서 R변수만 변화를 일어나면 5열로 고정된 상태로 행이 증가합니다. 됐나요? 자, 그 다음에 ROT 변수는 회전수를 나타내는 변수예요. 5를 초기값 주고 5회전 돌려주고, R은 ROT는 ROT-1에서 4회전 돌려주고, 다시 돌아왔을 때 4회전, 그리고 3으로 바뀌고 3회전, 다시 돌아오면 3회전. 자, 이런 식으로 돌아가는 거죠. 달팽이 알고리즘의 전체적 돌아가는 원리만 이해하신다면 어렵지 않게 충분히 문제 풀어내실 수 있을 겁니다. 자, 달팽이 알고리즘 좀 까다롭지만 몇 가지 사실만 정확하게 이해하시면 충분히 풀어낼 수 있는 그런 문제예요. 자, 전체적으로 순서도 분석해 보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